1년에서 2년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그 시기가 넘어가면 내가 직업을 체인지할 때가 됐다는 뜻이야.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향세를 띠는 직업. 안녕하세요. 직업엔 귀천이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 사주에 맞아 떨어지는 그 계통의 직업을 하게 되죠. 근데 사주를 보면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워낙 이제 불리지 않는 신명 신줄도 있고 이 신가물의 인동살에 여러 가지가 있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서비스 업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어떤 설명을 하고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물건을 판매도 하고 요런 이제 서비스 직업이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게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그 시기가 넘어가면 내가 직업을 체인지할 때가 됐다는 뜻이야. 그럴 때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제가 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 같은 만신 쌤들은 너 이동수 떴어. 너 이제 팔자댐 끝났으니까 다른 일 해. 라고 나오는데 모든 분들이 다 상담을 하진 않잖아. 상담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소스를, 팁을 주자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향세를 띠는 직업. 이제는 이제 기계가 발달을 하고 산업화의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전처럼 인간이 서빙을 하고 인간이 조리를 하고 인간이 제조를 하는 시대가 많이 지나갔거든. 그러니까 로봇가 대신 일을 채우고 내가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시기가 오면 우리 대주나 기주나 되게 서글프죠. 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로봇가 해야 되고 다른 이제 기계 설비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내 밥그릇을 내려놔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시대의 흐름을 다시 읽어라. 두 번째는 가벼운 자격증 정도는 소지해라. 내가 이 사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 불과 3, 4년 상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직업군이 또 바뀐 게 있죠. 근데 그게 유행을 타잖아. 근데 또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천직이 없는 사주가 있어. 너는 천상 선생님이야. 너는 의사를 해야 돼. 너는 어쩔 수 없는 서비스업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하지만 시절 인연처럼 시절에 따라서 직업이 바뀌어지는 운명도 있습니다. 뭐 보통 뭐 2년에 한 번씩 뭐 이거 하다가 바꾸고 저거 하다 바꾸고 이렇게 되죠. 그거는 사주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내 사주에 직업이 천직이 있냐.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한번 엮어봐라. 읽어봐라. 세 번째는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나의 노년을 대비하는 공인중개사, 기타 뭐 임의요, 동물 애견 케어, 기타 등등 뭐 간호, 조무사 이런 식으로 전문직에 관한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하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건 소소한 아픔이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 꽃님들 그 어떠한 직업도 끝까지 가질 수 없어. 요거 조금 하다가 답답하고 아우 나 이제 안 해.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럼 뭐든지 바꿔서 전부 정점을 찍으면 대한민국에 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30년, 40년 평생의 쟁이가 되고 뭔가 문화재급이 되고 어느 분야에서 이 사람 이름만 되면 이 사람이 최고라는 인지도 엄지척에 나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의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그 이겨냄을 견뎌내는 사람이 깃발을 꽂습니다. 무엇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몇 년은 내다보고 시장 조사를 정확히 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이 하는 그 직업에 얼마만큼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일 큰 명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꽃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하면서 성취욕을 느끼면서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충고를 했지만 과연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꽃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